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독하기 했을 테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자, 멀리니안 내가 듣기로 한 2천 3천 살 넘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옛날에 기억이 그렇게 얼핏 나는데. 자, 멀린 무슨 일입니까? 자,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어허? 어허? 자, ARM이 굉장히 성격상 되게 냉철하고 막 그러는데 왜 컨트롤을 못했을까 의문이 되네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도 나도. 역시 디바짱 최고다. 디바짱. 야, 너 왜 남의 일기를 멋대로 보니? 그거 되게 나쁜 거다. 무언가를 기록하던 일지를 말한 건가? 아! 멀리 표지 갑자기 밝아졌다. 역시 디바는 천재야. 디바는 원래부터 완벽한데다 명석한 여성분이시지만 ARN의 일지, 아, 이스시에 대해 쓴 걸 본 적 있다. 남의 일기를 봐, 이거 내가 뭐라고 했다가 나까지 남의 일기 봐야 되네, 이거. 내가 나쁜 놈 되네, 이거 보니까. 어? 자, ARN이라면 이것저것 시도한 내용을 거기에 적어 놨을 거야. 뭐라 했을까요? 자, 그걸 말이 어디서 찾지? 오래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서적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저기 아니야? 도서관? 어디지? 누구한테 갑니까? 덤바튼 서점 아이라. 역시 우리 아이라짱밖에 없다. 역시 아이라짱밖에 없다. 아이라가 최고시다. 이거 플레이 한 얼마면 끝나야 하는데? 지금 대략 한지 한 1시간 정도 돼가는데 한지 얼마 만에 끝날라. 한두 시간 플레이면 끝이 나고 들었는데 나도. 일단 지금 체인 슬래시 스킬들을 얻은 거긴 하네요. 자, 말 걸어 봅시다 한번. 로젠 파이크 임신이 오랜만이다 아이라. 자, 여기 없다면 차라리 장서관이라도 한번 뒤져봐야겠다. 외형과 그 특징에 대해 아이라는 설명. 야, 가지고 있네. 어떻게 최근에 설명해준 책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책장 깊숙한 곳에 꺼낸 적이. 넌 뭐 없는 게 없니 무슨? 응? 이렇게나 쉽게 찾을 수 있던 책이었던 건가? 뭐지? 왜 이게 여기 있어? 일지가? 혹시 이 책 아닐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연히 우리 서점에 흘러들어온 서적 중 한 권이에요. 뭐지? 아니, 남의 일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볼일은 끝났다 하고 갔다. 자, 아니 왜 얘는 왜 남의 ARN 일기가 왜 여기 있냐? 자, 연구에 좀 자세히 읽어보자. ARN 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디? 보자. 노래 깔아주고. 노래를 좀 괜찮은 거 하나 깔아주고. 무슨 노래 깔아놓을까? 어린 시절. 아니야. 다시. 이거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외곽에서 자라났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자라나야만 했었다. 나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것이 잠들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적은 없지만 나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를 찾아온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쪽이 아족이구먼. 그는 내 안에 내재하여 있는 힘을 이스시라 했다.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도르카라 불렀고요. 이스시를 활용해서 힘으로 치환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제로 영웅들이랑 만난 거고, 여기 뭔가 글씨가 훼손되어 있죠. 자, 아이고. 자, 이슬시 힘은 마저 살 수 없는 걸까? 프로페스 제이와 한참 동안 토론을 했다. 노래가 왜 이렇게 이상해 노래가.
자, 포워드들은 도르카를 방출하고만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도르카를 활용하여 그건 힘을 쓰는 게 아니, 쓰진 못했다. 또 습격이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이상한 징조. 다른 의지의 목소리가 들린 건가? 아, 또 다른 의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됐다. 이스시가 날뛰는 것을 자, 제어법을 찾아서 이스시를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멀리 고민을 틀어놓으니까 다른 영웅들도 되게 걱정해주네요. 자, 룬 문자를 새겨 넣은 룬스톤을 만들었다. 체인 블레이드에 연결했더니 이스시 힘을 통제하는데 한층 수월해진. 이 룬 문자는 그 안경 소녀이 가지고 있던 거잖아. 아, 이게 그럼 에아렌 거구나. 뭐 예상했지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멀리니 맞는 거네. 멀리니. 투어림에 대하여. 자, 이스시가 내면의 어둠을 투아림을 지칭했다. 너덜너덜. 자, 이스시. 노래가 왜 이래? 무서워.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나의 힘이 근원이라 생각했던 이스시의 정체는 사실 뭐지? 노래 소리에 너무 잘 어울려. 소름 돋아. 마지막 결심.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자기의 과연 있는 걸까?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난다. 투아림이 힘을 발현시킬 수 없었고 이스시는 계속해서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마족들이 계속 습격할 것이다. 소름. 뭔가 무서워. 노래가 너무 무서워 지금. 또 노래 바꿔. 자, 이렇게 해서 체인 슬래시 몇 개 받는 거야 지금? 55개.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갑니다. 자, 휴즈 럭키 갑니다. 아이패드 프로 내꺼. 내꺼. 아, 언제 될까? 언제 얻을 수 있을까? 계속합니다. 도전은 계속되는 것. 자, 멀린과 대화하기. 멀린 여기 있어? 아니, 멀린 여기까지 왔니? 아, 이게 멀린이 아니잖아. 어디지? 멀린 어디 있어? 멀린이 어디 있어? 그래서 멀린 저쪽 있니? 멀린이 왜 저기 있냐? 멀린 어디 있는 거야? 저쪽 있는데? 어디니? 아, 센마이평. 아, 저 헤카초까지 가야 돼. 아, 죄송. 갑니다. 자, 멀린과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일진 좀 찾아봤어? 자, 멀린에게는 뭐라고 대답해줄까? 뭔가 실마리 같은 게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다려봐. 투어림이라는 게 있었고, 좀 약간 뭐가 언제 뭐 도르카 힘의 정체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가지고, 연구일지 찾아내는 거 너무 쉽게 찾아내는데 근데 약간 좀 쉽게 찾아낸 게 약간 좀 기빠지긴 한다. 여튼간에 신뢰가 안 되면 연식이 아니라 연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멀린이의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왜 이러니. 자, 다시 한번 에아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들어갑니다. 어딨지? Let's go. 이번에 혼자서 얘기하네요. 자, 세 장 속에 세 개. 자. 밀레션? 자고 있었니?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에아렌짱. 아, 깜짝이야. 씨. 그냥 진짜 하품이었어 그냥.
자, 연구일지 찾아냈다. 뭔가 말투가 흥흥흥이 있구만. 그 아이 써둔 내용을 이미 다 읽었겠지? 괜히 부끄러운걸. ARM 표정이 어느새 살짝 어두워진 것 같다. 아, 어둠에 한번 집어 삼켜진 적이 있었다. 아,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자, 마족들이 자꾸 귀찮게 막 괴롭히니까 더 힘드네요. 에린 곳곳의 마을과 오래된 사막의 유적, 심지어 포어를 속으로 던진 깊숙한 곳. 아, 그래서 방금 전에 맨 처음에 그 룬손을 했던 그 IP가 이 ARM이 그 이스시를 그 제어할 마을 힘을 그걸 찾기 위해서 간 거구나. 포어를 도발. 자, 흑염룡한테 먹혔죠. 끔찍했다. 또 울고 있어. 자, 말을 이어갔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됐다. 투아림의 힘을 발현시킬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이 장소에서 이스시와 함께 나 자신을 봉인해버렸다. 멀리 정세까지 하면서 불같이 화려했지만 결실 받아줬다. 아이고,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동 먹었고요. 사고의 주도권을 뺏기지만 투아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해서 이스시 녀석을 멋지게 이해한다. 자, 투아림. 투아림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투아림. 투아대단하나? 아니고 투아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흘러나온 대사더라? 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깰 수 있습니다. 자, ARN 갇혀있는 것 좀 볼까요? 눈 감고 자 갑니다. 투어림. 자, 준비되었다. 갑시다. 오늘은 또 뭘 배우죠, 선생님? 이제 별로 놀라질 않네. 스피닝 슬래시. 어허. F3을 이용해서 스피닝 슬래시로 한 번에. 아, 오, 오,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이게 파, 이게 피자 4분의 1 조각만큼 끌어온다 하더라고요. 딱 피자 4분의 1 조각만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려면 이렇게. 아이고, 도르카가 모자라대. 도르카가 모자라대. 그렇지. 저 어렵고 어지러운 동작일 텐데 잘 따라하고 있다. 너무 잘하니까 이상하게 조금 재미가 없네. 앵커러시. 앵커러시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고스트한테 때려봐라. ARN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뭐지? 아주 약간 움직이기 느려질 거야. 온몸이 축축 늘어지는 것 같다. 아, 이게 뭐야? 너무하잖아 이거 좀. 너무. 야, 이거.
앵커러시는 제법 유용하죠. 회피 및 이동기로. 자, 아처 류트 아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동합시다. 다합시다. 천 안들어간다고요? 어빌? 때리기. 그렇지. 미안해, 좀 답답했지? 앵커러쉬. 자, 이번에 아무 짓도 안 할게요. 자,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적들을 한번 물리쳐보자. 알겠습니다. 하잇! 그렇지. 좋아. 뭐라고요? 3천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설마 그 도르카 결정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설마? 그거 왜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좀 더 플레이해보면 알겠지. 스피닝 슬래시 배우는 비용이라고요? 아, 불안 느낌이 드는데 뭔가. 자, 앵커러시 먼저 쓸 수 있게 해줄게. 스피닝 슬래시는 앵커러시에 우선 익숙해진 뒤에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스피닝 슬래시의 습득처에 대해 물어보자. 이걸 또 어떻게 얻었을까? 어허. A랭크까지 올려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난 스킬을 배우게 된 일은 별일 없는 거지. 자, 포로 애들이 이스시의 힘을 자꾸 얻으려 한다고 하네요. 투아림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겠지. 투아림? 부탁해 밀리시안, 투아림의 힘을 발휘할 방법을 찾아내줘. 알겠습니다. 제가 누님을 위해서. 자,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걸까? 아이고, 에아렌도 힘들구나. 여튼간 세장 속의 세계 끝냈습니다. 자, 세인슬시 보상 받았고요. 12개까지 있는 퀘스트가 5개 나왔네요. 얼마 안 남았어. 프로페스 제이와 대화합시다. 아니, 무슨 스피닝 슬래시 배웠는데 무슨 3천만? 거의 파이 쿨감 모자랑 비슷하네. 제일 싼 거랑 거의. 자, 프로페스와 한번 대화해봅시다. 다시. 지난밤의 끔찍한 악몽. 셋 다 굉장히 ARN을 되게 좋아하고 있네요. 되게 좋아하고 있네요. 자, 멀린 ARN을 참 잘 따랐던 것 같아. 야, 멀린 얘 되게 능력자네. 체인블레이드도 만들고. 그 녀석이 힘을 룬스톤을 무기에 새로 부착해봤거든. 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언제나 즐겁지. 야, 대장장이 느낌도 있어. 디반 똑똑해. 천재인게 틈이 없어. 왜? 또 뭐야? 방금 네가 한 말에 힌트가 있었다고. 잘 들어봐. 에어린이 가진 이스시 힘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특별히 마력을 불어넣은 프로페서의 스틸한다. 말을 불어넣은 룬스톤을 무기에 부착했더니 그로 인해서 이스시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다시 한번 특별한 룬스톤을 만들어서 건네준 뒤 그 룬스톤을 만들어서 이걸로 왔다가 그 도르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ARN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어이구, 스틸했어. 네, 디바님? 네, 디바님이래. 아, 너무 웃겨. 그때처럼 사실 룬스톤을 만들 수 있겠어? 오, 만들 수 있대. 프로페서, 왠지 부분 다 보정인걸? 저 무표정의 표정이 어딜 봐서 알아낼 수 있는 걸까? 자, 룬스톤을 만들 재료부터 모아야 한다. 최상, 뭐라고요? 최상급 마력세 룬문자 써놓고, 그러면 어디서? 자,
어디 가서 마약성을 구한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구해 오겠다 이런 멍청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절대로 이런 구해 오겠다는 멍청한 말을 하는 이건 군대에서 하는 거야, 알았지? 자, 뜬금없이 시침이 되면서 봐야 돼. 아, 마약성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깔깔깔 그런 게 있다고 절대 못 찾을 걸. 자, 마약 찾을 수 있을까? 최상급이 필요하다면 더욱 난감하기마다. 자, 요전에 마약설 전문으로 연구하던 사람, 아, 그 안경쟁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르로 갑시다. 무식하게 저런 거 막 한다면 안 돼. 어? 3번 결정도 되게 많이 떨어졌던데 가격. 아, 요즘 천수비면 된다고요? 아, 난 파이프 감어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돈 또 써야 되나 이거 느낌이. 아이고야. 가봅시다. 하이. 자,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네요, 다행히. 아, 여기 못 지나가 또 왜.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라라라, 요전에 한번 봤던 분 맞죠? 자, 무슨 볼일이 있냐. 자,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품질 좋은 마약성을 구할 것을 물어봤다. 자, 마약성 구하는 것쯤이야 쉬운 일. 오, 쉽다고? 오, 자, 마약성은 갑자기 왜? 지니고 있으면, 자, 지니고 있으면 이게 건강이 좋대. 길을 통하게 해준대, 길을 통하게. 자, 미소를 지었다. 오, 로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오호. 시전자의 강력한 마음도 함께 담을 수 있다. 자, 한 개 정도는 그냥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 혹시 축복의 포션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알겠어. 자, 가지가 있다나.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아이고, 너 떠나니? 아이고, 여행가니 잘 가라. 고생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최종 흑막으로 최종 흑막 보스 최대 보스 막타 보스로 등장한다. 이런 애들이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 보스로 등장해서 로젠 파이크님 척 안경 척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이러면서 나타난다. 설마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갑니다. 빠이, 잘 있어. 발송.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순두부 마약성 구해야 돼. 어허. 야, 이 정도면 물건인데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자, 재료는 다 구했고. 이 두 눈을 감은 채, 그러니까 두 눈을 감은 채 한 손으론 룬에 룬 문자 새겨진 걸 이렇게 올려놓고 한 손을 마약성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마력을 뭔가 새겨놓은 듯한 이렇게 동작을 했다. 그래서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말투는 장난스럽게 홀랄라 히리비리 하리라바포 호호 하면서 하지만 마력을 불어넣는 것은 매우 진지해 보였다. 야, 뭐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마력에다 뭐 불어넣었다고? 자, 에라인에게 룬스톤을 줍시다. 오호.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오케이. 자, 다시 말해봅시다. 자, 어디 보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빨리 이스실에게 힘을 길러서 모두가 함께 다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디바. 자, 프로페서도 ARN을 챙기네요, 결국에는. 한시라도 빨리 멀린을 먹으라는 그녀가 보고 싶군요. 갑시다. 자, 이것만 있으면 ARN을 이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풀 수 있는지. 들어갑시다. 어, 다 왔네요. 자, 들어갑시다. 불안과 희망의 왈츠. 디바에게 말을 걸어보자. 로젠파이크. 자, 제이랑 조금 의논해 봤는데, 먼저 에아린에게 평소 하던 대로 도르카를 다른 법을 배우고는 게 어때? 아, 그 다음에 주는 게 좋다고. 오, 어쩌면 에아린이 말에 급수해서 바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가? 자, 아, 얘들 케미가 너무 웃겨. 자, 과연 희망을 가지고 해볼까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롤러지, 너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냐? 어? 자, 크리스탈을 만져서 보내보자. 어, 리아 형 어서와요. 어, 형, 나 계정 4개 만들었어요! 드디어! 어? 헉. 그 영상을. 으어, 지금 제가 방송하느라 대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어났니? 멀린의 표정이 묘하다. 느리느리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분일까? 자, 에아렌도 밀레시안과 친해졌죠. 자, 룬스톤 만들어냈고. 어쩔 수 없, 어머나. 뭐지?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쩔 수 없다니. 특별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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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린의 오래된 비밀?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멀린 제 2-3천살 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뭔가 있어. 자, 뭔가 힌트가 나왔죠. 크리스탈도 반쯤은 멀린 덕분에 다름없다. 허허. 자, 그렇게 강대한 마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먼저 내가 마지막으로 수련을 몇 가지 다 하고. 오, 야, 어떻게 디바랑 또 통하니? 디바 그렇게 말한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어이구, 대단한데? 친자매 수준. 너의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이거 여캐일 땐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남캐일 땐 아내라고 하는 거죠? 내 남편인 거 어떻게 알았냐? 남편인 거 어떻게 알았냐? 소름? 어? 소름? 아니, 내가 남편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 캐릭터 이거 소름? 어. 아니, 그럼 마빈역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 친구라고 하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봐. 자, 일단 한번 스킬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스킬 수련 갑니다. 오늘 알상한각? 오늘 좀 이따 일단 다 깨고. 자, 데스마커. 죽음의 낙인. F3을 데스마커로 선택하고요. 때리기 한번 더. 때리기 한번 더. 두 마리만 더. 그렇지. 뭐야? 왜 안 올라? 자,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됐스, 됐스. 데스마커 기환이 좋다. 체인 스위핑. 이거 약간 인술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 저 귀여운 고스들을 귀여워해줘봐. 자, 체인 스위핑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처치해보자.
웽 때리지 마세요. 아 너무 불쌍하다. 한 번 더 때리지 마세요. 푸르르. 한 번 더. 어 민트 페파니 어서 오세요. 어우 방송에서 또 가만히 계시네. 아야. 어허. 아 도르카를 폭발시키는 거구나 이게. 자 데스마크는 좀 까다롭다. 알겠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스킬을 활용해서 소환된 몬스터를 없애자. 무조건 이 데스 스위핑인가 와핑인가 이 최고지. 스위핑이 최고죠. 스위핑이 최고죠. 그렇지. 한 번 더. 아니 뭐야 저거 어디였어? 이거 그거 도르카 게이지 모으는 거 어디였어? 점점점. 아 되게 아쉬워하네요. 아 봉인되기 전에 너를 만났다면 좀 더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멀림보다도 좋은 대련 상대. 자 투정 부리고 싶으면 많이 들어서. 되게 ARA 되게 냉철한 게 느껴진다 근데. 자 마력을 받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통제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다. 어 다시 나의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면 어떻게 하지? 웃고 있어. 밀리시안. 너도 있잖아. 어 내 부끄러운 다시 보여주는 건 조금 싫거든. 아 표정이 다양하네요. 아이고 이쁘다. 자 여기서 속마음을 숨기기 힘든 것 같다. 자 멀리의 룬스톤 나한테 건네줄래? 자 건네줍니다. 끄덕끄덕. 자 멀리의 룬스톤을 건네줍니다. 자 마력이 훨씬 강하고 풍부하다. 새로 건네받아 멀리의 룬스톤을 바꿔다는 모양이다. 자 이름 어떻게 낼까요? 과연 효과는 옛날에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기분 탓이겠지. 자 이따 여기서 나가볼까? 어? 과연 탈출할 수 있나요? 평소보다 더 힘겨워하는 표정이라고? 무슨 일이야? 뭔가 불안한데? 밀레시안 왜 너였을까? 어떻게 너한테 이스시가... 어? 뭔가 느낌 이상하죠? 어떻게 너한테 이스시가 깃들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걸까? 밀레시안 이름을 가진 너의 운명인 걸까?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한 누군가의 계획 같은데? 다음에 만날 때 물어볼래. 그럼 다음에 보자 로젠파이크. 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직 풀어날 수는 없네요. 자 멀린에게 말을 걸어보자. 룬스톤 잘 전달해줬지. 아 룬스톤 사라졌구요. 자 뭐지? 자 그럼 어쩌면 ARA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두고 거리 조금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돼? 자 일단 안심시켜줍시다. 걱정하지 말라는 ARA의 눈빛. 오케이. 자 우리도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있자. 되게 즐거워하네요. 오케이. 갑시다. 자 체인 스킬들을 슬슬 배우고 있죠 지금. 디바하고 말을 한번 걸어보자고. 어? 여기서 한번 종...